14세기경 유대회당에서 사용하던 바그다드 사본입니다. 유대인들이 양피지나 쇠가죽지에 직접 기록한 희귀한 자료입니다. 5세기경 기록된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성서공회가 1908년 출판한 중국 성경까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 160여 점이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역사관에는 총회의 출발과 과정,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재의 역사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 등이 있어 신앙 후손인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총회의 여러 역사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선조들의 좋은 신앙과 삶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합동총회는 역사관 개관감사 예배와 경과보고 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총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총회 역사관이 100년 총회 역사와 한국 장로교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축하 순서에서는 역사관의 사료 150여 점을 기증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장 정성구 목사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설립 105년 만에 개관한 총회 역사관은 관람하는 성도들이 총회의 신학과 신앙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비롯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